경제위원회 그리고 석탄산업 종사자 대표단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철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박치석 조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늘 정론 보도의 수고하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피광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정부는 걸린 목적대로 동해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피해광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석탄산업을 외면하며 지역 경제를 고사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년대에서 70년대의 역사는 산업화를 성공시킨 영광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0년 79불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현재 3만 불을 넘어서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에 그늘에는 피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늘이 깊어지듯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주도했던 석탄산업과 피광지역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왕불 천직으로 여기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이제 남은 것은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불치병인 진폐와 공공한 사안뿐입니다. 2013년까지 통계가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6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석탄광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1만 7천여 명의 진폐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0년간 시간이 거꾸로 간 한이 서려 있는 탄광촌의 슬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3천여 명의 광부들이 요구사항은 석탄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989년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산 석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 건립을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해에 있는 발전소가 바로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인 것입니다. 1999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동해 화력발전소는 2006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국내산 무연탄을 소비해왔습니다. 국내산 석탄이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발전소에 납품되는 무연탄을 민수용 연탄 공장으로 강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동해화력은 대신 국내산 무연탄 대신 수입한 유연탄과 무연탄을 대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민수용 연탄 수요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금까지도 정부는 동해 화력을 당초 설립 목적인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해 화력의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 톤에서 23만 톤으로 80% 이상 감소해 국내산 무연탄 산업이 붕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또한 국내산 무연탄과 수입탄의 가격 차액 보조율도 지난 2000년까지는 100%였으나 지난해는 5.8%로 94.2%나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국내 석탄산업을 위해 건설된 동해화력을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천여 명의 광부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연탄 차액 보조율을 약속대로 환원해 주십시오. 정부가 약속을 지킨 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75억에 불과합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금액일 뿐입니다. 이 예산이면 전국에 있는 3천여 명의 광부들이 고용의 안정이 되고 비광 지역의 경제가 존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른다면 먼저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석탄 산업 종사자와 비광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막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장서 전진해온 3천여 명의 광업전사들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없는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 도교 대한민국 최고의 가행 탐방 도시에서 온 지역 주민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배운 것은 수천 메다 지하에서 그 암흑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쿼터제만큼 생산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이 표류화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폐광의 길만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생산 무연탄의 필요성이 필요한 이 상황에 이 정부는 동해화력발전소의 설립 목적에 맞는 발전량 배정만 그 약속만 지킨다라면 힘없고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천명의 가장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며 1년 연간 4천억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곡히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립 목적과 목표에 맞는 발전량 배정, 국내 무연탄 사용을 즉각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3천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3천명 중에 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해화력발전소 설립 목적에 맞는 석탄산업 국내 모든 무연탄 생산량을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마